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합니다. 센서 스틸입니다. 2022년 5월 21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서의 우크라이나군 반격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꾸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시 북쪽에서 공습과 포격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는 하르키우시 근처에서 불특정 다수의 부대를 배치하여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는 제1근위 전차군의 부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보찬스크 인근에서 친러 반군의 일부 부대가 활동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군은 현재 위치를 유지하고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5월 21일 이지음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약간의 진격을 했습니다. 친러 반군이 게시한 영상에 의하면 친러 반군이 이지음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우스키일 지역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이지음에서 완전히 철수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지음 주변의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 방향으로 공세를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음 남쪽 방향으로 지속적인 폭격을 이어왔습니다. 리만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리만 주변에서 공세를 집중했지만 5월 21일 어떠한 확인된 진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리포베, 바실리브카, 마린카, 노보미알리브카에서 공습 및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을 도하기 위한 작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서쪽으로 진격을 이어나가며 도네츠크의 행정 경계를 완전히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루비진의 세베르 도네츠크, 리시찬스크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며 세베르 도네츠크를 완전히 함락시키기 위한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세베르 도네츠크에서는 북쪽, 동쪽, 남쪽에서 진격을 이어나가며 세베르 도네츠크를 서서히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리시찬스크와 세베르 도네츠크 사이의 우크라이나 보급선을 끊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포파스나 주변의 여러 마을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포파스나 마을을 발판 삼아 세베르도네츠크를 향해 북쪽으로 진격하고 있죠.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에서 저항을 하고 있던 마지막 우크라이나군이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조스탈 철강 공장을 러시아군이 완전히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에서 적대 행위가 종료되었다는 발표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공장을 철거하고 항구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곳에 있는 마리우폴 주민들을 모두 수용소에 가두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점령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수용 중이라고 합니다. 확인된 사람만 벌써 4,000명 수준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남부전선도 양측 모두 공세가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공세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병력을 재편성하고 보충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는 이 남부지역을 도네츠크나 루안스크처럼 준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당국은 트란스니스트리아 쪽의 국경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경 경비대는 민간인의 드론, 야간투시경, 소형 보트의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